네, 지금부터는 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구조를 알아봐야 될 건데요. 치아는 크게 치관과 치근으로 나뉩니다. 치관은 우리가 보는 주로 치아, 하얀색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겉은 범랑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상아질이 있고요. 그 안에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치관의 뿌리는 사실 치근까지 쭉 늘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근은 백악질, 그다음에 치주 인대, 그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는 치조골,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까지를 모두 치근, 치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범랑질 먼저 볼게요. 범랑질은 치관 제 겉부분이죠. 우리가 양치할 때 계속 칫솔이 닿이는 부분은 범랑질입니다. 범랑질은 96%의 무기질로 구성된 치아의 바깥층이고,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우리 웬만한 거 돌돌 씹어먹죠? 다 범랑질 덕분이에요. 상아질은 범랑질 안쪽에 있는데 치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치수를 둘러싸고 있고, 범랑질에 가해지는 충격을 상아질이 완화시켜줍니다. 가장 단단한 뼈라고 했죠. 가장 단단한 조직이 외부의 손상을 받으면 실제로 제일 잘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을 이 상아질이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악질. 우리 치아의 밑에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을 백악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악질은 치근부 상아질로 둘러싸여 있고요. 치주인대로 주변 치조골과 치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치조골과 치아의 요 사이에 있는 것들, 바로 이게 바로 백악질입니다. 치수, 상악질 안에 있는 거죠. 이 치수는 혈관과 림프가 다 엉켜 있어요. 신경 섬유까지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치가 발생됐을 때 범랑질 정도의 손상이 있으면 크게 아프지 않다가 상아질 치수 쪽으로 지나가면은 시리고 아파요. 그것은 치수 안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치수입니다. 그다음에 치은이라고 하는 곳은 잇몸이에요. 잇몸. 여기에는 이 빨간 부위가 당연히 잇몸이겠죠. 치은. 치은은 치관 아래의 분홍색 조직이죠. 점막이에요. 우리 양치할 때입 안을 보면은 잇몸이 굉장히 촉촉하죠.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치아를 지탱하고 치조골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주고요. 치조골, 요 밑에 있는 뼈를 다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은, 잇몸입니다. 그다음에 치근막. 치근막은 다른 말로 치주인대라고 해요. 치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치근의 주변에 치은이 있고요. 치은에서 치아 사이에 치주인대라고 있어요. 얘는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어서 치아가 부어서 씹으면 통증을 느낄 때는 치근막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씹어서 통증을 느끼는데 충치가 아니면은 요 안쪽에 치주인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치조골은 노란색 부분이죠.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를 의미합니다. 자, 치아의 명칭을 봅시다. 치아의 명칭을 아셔야지 우리가 차트도 그나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서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감별할 때도 이 치아의 명칭을 조금 아셔야 돼요. 치아의 명칭은 입을 우리 몸을 한가운데로 나눴을 때 앞니 두 개를 기준으로 반으로 잘랐을 때 앞니와 그 아랫니를 그두 개가 있을 때 얘를 좌우로 나눴을 때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입쪽으로 해서 앞니 두 개, 중절치. 가운데 중절을 썼어요. 중절치. 그러면은 가운데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측절치겠죠.